제가 뭔데? 대신 우리 동생만 알고 있기다. 나 타짜야. 뭐요? 타짜 타짜.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기술은 안 보면 손해일 걸 마술 배우기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드를 아무리 섞어도 안 섞이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드릴 거예요. 카드 섞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드를 이렇게 섞는다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섞는다든가 그럼 마술사는 이렇게 보통 섞죠? 네. 이렇게 섞는다든가 한국 스타일에 맞는 그런 기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국 스타일은 바로 이거죠. 아수라발발타. 한국 스타일은 바로 이거죠. 보스톤 문화거든요. 아수라발발타. 그래서 오늘은 한국 스타일에 맞게끔 한번 섞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의 카드를 제일 위에 이 카드라고 할게요. 네, 6하트 카드네요. 지금부터 섞습니다. 완전 섞었죠? 하지만 카드는 하나도 안 섞였어요. 제일 위에는 6하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6하트 카드, 밑에 카드는 4다이아몬드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하트, 그리고 4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은 이 기술 조금 어렵습니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술의 기술, 카드 섞기 기술이었는데요. 이 기술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를 정말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인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으로 무조건 섞을 수 있는 그런 섞기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술 영상이 재밌었고 그리고 유용했다, 처음 봤다 싶으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시크의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